시작하겠습니다. 현 시각은 패스하도록 하고 강동원 스탠바이 할게요. 입구에 저렇게 항아리로 눕혀놨어. 보이나요? 어? 보여? 야, 보다. 어! 안녕. 자,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의 기운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 저 고양이에요. 고양이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. 음의 기운을 잘 타고 노는 애들이 있죠. 고양이, 유일하게 고양이입니다. 지금 왜 나갈 생각을 안 하냐, 근데. 계셔요? 계실 턱이 없지. 이렇게 있었으면 풀떼기가 없지. 사찰이 조금 특이해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기존의 그런 사찰이 아니에요. 안에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뭔지, 뭐가 불상이 있는지, 뭐 석탁이 있는지는 아예 몰랍니다. 일단 입구부터 살펴보자. 와, 따 대박이다. 난 뿌리 봐봐. 난 뿌리 같거든요? 난 뿌리 맞잖아. 이렇게 자라버렸어. 와, 오래됐네. 전기 되냐? 자, 오늘 온 곳은 사찰입니다. 사찰. 뭐야? 아, 여기로 갔었네. 아이씨, 깜짝이야. 야, 연탄 다 그거 됐어. 와, 비어진 지 엄청 오래됐네. 겉에서 봤을 땐 별로 오래 안 돼 보이더만. 아니, 뭐 이렇게 장냄새가 이렇게 장냄새 엄청 심하게 나네. 네,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문이 열려있어. 활짝. 대부분 보면 문이 닫혀져 있잖아. 그치? 여기는 문이 열려있어. 가봅시다. 계세요? 뭐야, 세탁기를 왜 저렇게 해놨어? 저 세탁기 맞죠? 냉장고인가? 아, 여기 있다. 대박. 난 이 건물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저 보이죠? 대웅전이라고 써져 있네. 아, 난 그래서 사찰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? 봐봐,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사찰이라고 안 느껴지잖아. 저기 대웅전이라 써져 있네. 야, 여기는 테마를 주로 했나 보다. 테마를 주로 했네. 테마 쪽 관련돼서. 잠깐만, 잘 들어갈 수 있을까? 여기가 지금 그 종교 쪽인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해주신 곳이거든요. 근데 여기 사연이 좀 특이해요.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싶으면 욕을 하겠습니다.
이렇게 곰팡이 쓸개듯이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와, 나 내가 취할 것 같았어. 대웅전 쪽으로 먼저 가볼까? 아, 여기 사찰, 아, 왜 이렇게 무섭냐? 뭐야, 진짜. 여기 진짜 이상해. 와, 나 여기는 잠겨있어. 아, 씨. 제발 열렸으면 좋겠다. 아이씨. 야, 이게 뭐야? 그냥 부서져 있는데? 왔다며, 씨. 와. 비운이 빠지면 나가려고요. 와, 나 진짜 완전 까르쳐 있어. 아, 머리 아파. 일반인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, 아, 저 기운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한, 우리 이 안에서 그냥 고기 펴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. 그냥 이 안에서 문 닫았고, 그럼 어떻게 돼? 연기가 안 빠져나가지. 연기가 안 빠져나가면은 이 안에 쌓이게 되겠죠. 이 안에 쌓이게 되면은 냄새도 뿐만 아니라, 아우. 여러분 진짜 오해들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. 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그저 불교상에서 판매하는 거 사와가지고 부처님 집에다가 앉혀놓으면은 부처님 기운이 깃들까요? 앉혀놓는다고 해서 부처님 기운이 깃들어? 저 안 그래 하나도. 사찰은 계속해서 목탁 소리랑 불경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. 근데 내가 말했잖아, 이게 멈추게 되면은 잡스러운 게 꿰차게 된다고. 아, 진짜 냄새 엄청나네. 뭔 냄새야 도대체 이거는. 어디서 뭐가 썩고 있는 냄새인데. 그러지 않고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. 아, 거리 흔들리네 진짜. 향이 1도 안 납니다 지금.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, 여러분? 어? 안 이상해? 이 밑에 뭐 넣어놨나? 진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, 그죠? 그리고 피차 볼게요. 이거는 피차 볼 것 같아요.
자, 이쪽은 영가잔. 아, 이게 뭐 썩은 애야, 진짜로. 어디 들어가서 뭐가 죽어있나. 아, 나 진짜 취할 것 같아. 지금 냄새에 취할 것 같아. 와, 진짜 머리 엄청 아프네. 야, 음식이 진짜 오래됐다. 이 곰팡이가 이 정도로 쓸 정도면은 여기 거미줄이 있네. 여기 공중에 이렇게. 멍친 유행이야. 와, 진짜 술 냄새 독하네. 와, 나 누구냐? 와, 진짜. 와. 그래도 지금 딱 보니까 부처님들, 불교 쪽 신들만 좌정에 계시잖아, 앉아 계시잖아요. 나름 괜찮은데 전 그래도 싫어요.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기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신당일 확률이 많이 높지. 이 건물, 지금 이 앞에 건물. 계세요. 계세요. 아, 나 냄새 진짜 오지. 뭐야, 저거? 부엌에 저렇게 조왕신을 모셨다고 하면 이분은 원래는 무당의 길을 걸었어야 될 분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. 그런데 무당이 될 바에야 차라리 불교계 귀에서 차라리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이 되겠다 해서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
근데 아니 안 걸어주는데도 상대가 많아. 지금 이건 일반 사찰이 아니잖아. 이쪽에도 따로 자리를 해놨다. 2013년 10년 됐네. 아니 10년 조금 10년 안 됐네. 2013년 부분. 와 딱 좁아 터져가지고 못 들어갔다. 아니 도대체 이 방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더러운 거야? 사연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나한테는 남자 스님이라고 했거든. 개자식아, 사연자 지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개자식아, 내가 여기 와가지고 쫄 줄 알았지. 지금 보이지? 내 집 마냥 돌아다니는 거. 개자식아, 비구니시던데. 아, 집 자체가 너무 습해요. 진짜 여름도 아닌데 지금. 와 진짜 여기 못 삽니다. 진짜 느비에 지어진 집 같아. 이 정도로 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습해 불면 어떻게 살았대. 와 진짜 너무 습합니다 여기. 그리고 술 냄새 엄청나. 저 연가 중에 남자 하나 코 뻘개갖고 얼굴 뻘개갖고 술 계속 막 딱꾹질을 하나. 사찰이 좀 특이하긴 해요, 정말, 진짜로. 원래 대웅전이라 하면 해 잘 들고, 양지 바르고, 제일 좋은 데에다가 위치를 선정하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아닌 곳도 있겠지.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. 근데 저기 뭐요? 지금 저 구석지기 있잖아. 저거는 원래 지금 가건물로 민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은, 내가 만약에 스님의 입장이라고 하면, 저기다 안 짓고, 여기다 짓지. 많이 지어야 한다면. 아, 고리 안 들리. 아, 고리 아파. 아. 아,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계속 한 자리 안 있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잠시만요. 한번 잡아볼게요. 지금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원 그릿 듣기. 이렇게 왔다 갔다 원 그리드기. 아씨. 사람 보고 쫄았네, 괜히. 아우, 안녕히 계세요.